안녕하세요. 오르가니스트 안재영입니다.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에 쓸수 있는 후주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미 주님 승천 대축일, 성령강림 대축일 후주 소개시켜드렸고, 오늘 이제 그 삼위일체 대축일 소개시켜드리고, 다음번에 성체성혈 대축일 후주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위일체 대축일에 가장 많이 쓰는 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로 갖다가 만들어 볼게요. 노래가 이렇게 되죠. 성부, 성자, 성령, 거룩한 삼위일체. 후주 대축일이라서 저는 아예 그냥 뚜띠를 눌러버렸어요. 풀스탑, 프린지팔 계열, 플룻 계열, 리드 계열까지 다 쓰시고 맨 처음 따리라라라라를 발페달 소를 그대로 누른 채로 그다음에 여기서 빵빠레로 그다음에 한음 올라가서 A로 위에서 내려와요. 영원히를 패싱 톤들을 그냥 연결해 볼 거예요. 발 더블 페달 누르고 여기까지가 긴 전주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가는데 그 성가책과 약간 다른 화성으로 해볼게요. 영원히 다시 한번.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목표를 처음에 대축일, 그 부활 때 오는 대축일, 네 번의 대축일에 후주를 빨리 써서 올려드려야지 했는데, 목표에 근접하고 있어서 제가 스스로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악보 문의도 많고요. 여러분, 저의 이 부족한 음악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곡도 얼른 사보 되는 대로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, 파이프 오르간 연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